이번 시간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1985년 3월 31일 남자입니다. 38세 남자. 자수성과의 기운이 굉장히 많네요. 사주가 자수성과 사주인데요. 아 근데 구설이 많네. 말이 너무 많다. 말이 너무 많아. 말. 어, 우리 할머니가 봤을 때 이 사람 말 조심하셔야 돼. 말과 글을 조심해라. 머리는 상당히 좋은데 자기 힘, 자기 기운, 자수성가. 그 기 이제 자기 힘으로. 근데 문서바람이 분다. 이 사람은 문서바람. 이동수가 있다는 거예요. 변동수가. 오늘 날짜가 9월 1일이거든요. 예. 네. 근데 이제 앞전에 그 좀 변동이 있긴 했었어요. 네,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어요.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기운이 아주 답답해. 응? 기운이 그렇게 좋은 기운은 아닙니다. 올해 보면은 이 변동이 있어야 되고 뭐 있었는지 있었었는지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변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조금 뭐랄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설을 많이 타야 되고 그러니까 구설 때문에 튕그러져 나온 입장이다. 직업적으로 변화가 직업이 변화가 아니라 자리 변동. 자리 변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곧 자리 변동은 한 번 더 들어옵니다. 말 조심하셔야 돼. 근데 이 사람 말과 언행. 자리변동이 좀 좋은.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요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야. 내가 끌고 가야지. 대장사주기 때문에 누구 밑에 있는 거는 답답해. 내 멋대로 하고 싶다. 망하지 마냥 하고 싶은 대로 젊은 혈기에 하다가는 여기 역시 구설이 들어온다.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. 할머니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는 해요. 뭐든지 열심히 하고 보면은 이런 사람은 나랏밥을 먹으면은 굉장히 높은 사주인데 이 구설이 많아나서 이 사람은 늘 언행 말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은 벌써 초반에 말하자면 여름 지나고 이제 뭐가 이동이 있는지는 얼마 안 됐다고 나오거든. 근데 곧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이 들어. 근데 이 사람 변동수가 한 번 더 들어와. 이동 변동이 한 번 더 들어와. 올해 안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. 변동할까지요? 아니 변동은 한 번 더 들어오는데 조만간에 얼마 있다가 변동은 한 번 더 들어오는데 이 내가 무엇을 좀 이끌어 가야 돼요. 이 사람은 뭐 좀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야. 절대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. 자기 기질대로 하려는 그런 독불이 장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 넘어가고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48은 돼야 돼.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돼. 뭐가 되려면. 아 그래요? 한 10년 약 1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돼. 그 전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. 잘못 저기 하면 이 사람은 늘 말을 조심하셔야지. 말과 언행에 있어서 각별하게 조심하셔야지. 안 그러면 늘 구설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. 금전으로 당하는 문제 없어. 하지만 자꾸 이렇게 관제 구설 바람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기운은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보고 줄을 잘 서야 되겠어. 말하자면 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좋은 쪽으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줄을 잘 서겠다마는 그래도 결정을 잘 하셔야 되겠다. 변동은 한 번 더 들어옵니다. 선생님께서 아까 나랏밥 얘기하셨는데 네네 나랏밥 이분에게 그게 잘 맞나요? 나랏 일이? 차라리 이분이 나랏밥 이제 공직에 사주면은 좋은데 이 사람의 문제는요 일복도 많고 하는 일도 많아야 되거든.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차라리 어떤 학문이나 뭘 파고드는 거 차라리 그런 걸 하셔야지 좋거든요. 아, 그게 더 좋아요? 네, 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글을 쓰고 논문을 발표하고 말하자면 막 그런 박사님 같은 거 그런 걸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은 첫 출발이 그렇게 안 됐어. 그러니까 이렇게 잘 뛰는 사람이에요. 눈에 네. 눈에 잘 뛰어서 누구 눈에 들었다 그러거든. 그래서 그 방향을 그렇게 잡힌 거야. 그게 아니었다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분야에
오랫동안 거기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. 인재 소리는 인재, 인재는 인재인데 자기가 잘해야 돼, 이 사람. 본인한테 달렸어요. 적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편은 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할 탓이에요, 그거는. 아니, 뭐 그래도 인복이 없어가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뭐 애둘르고 두리뭉실하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운으로 봤을 때 할머니가 봤을 때는 한 번의 이동은 또 반드시 또 들어오고 그거는 좋은 쪽으로 이동이다. 근데 올해는 상당히 답답하고 힘이 든다. 생각이 많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머릿속이 어지럽다. 언행이 각별히 조심을 하신다면 문제 없겠으나 이놈은 말 조심하셔야 돼. 이놈은 말이 문제야. 말과 글. 기가 막힙니다. 왜요? 네, 이게 정치인 이준석입니다. 그래요? 네. 멀었어요. 40대 후반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첫 공수가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. 말 조심하시라고. 혹시 그 당 이동 이런 거? 그럼 자기가 만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밑에 쫄개로 못 있어요. 사주가 그래요. 이 독불 장군이라 그랬잖아요. 말 조심하셔야 돼. 그놈은 말이 문제야. 조금 자기를 자제하고 자기 제어 장치만 잘 갖춘다면 나라의 큰 인물은 될 수 있겠다. 어? 근데 젊은 혈기로 그럴 수 있겠지만은 막 많이 막 바꾸고 싶고 내가 어떻게 선두 주자로 나서서 내가 빛나고 싶은데 아직은 빛이 안 나요. 근데 큰 뭐에 우두머리 수장은 될 수 있지만 대통령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다. 맞았나요? 내가 공수가? 그래요? 무당들은 막 이런 사주들을 다 알고 있다며요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.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누구를 부를지 그러니까요. 모르는데 이게 그게 이제 조금 믿음의 차이인데 보시는 분들도 이건 진짜 저도 매번 스트레스예요. 솔직히 신명 테스트라 굉장히 부담이거든요. 근데 잘 맞추면 또 뭐 우리 할머니가 말씀 잘 해주신 거고 내가 해석 잘한 거니까 예 그렇게 나와요. 누군가의 눈에 들었다 그게 맞네. 그게 누구죠? 박통. 이 사람은 박통 저기 아니에요. 이 정치를 시작한 게 그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네. 아니 뭐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눈에 들었다 이래 이 사람이. 그래서 아 쟤 좀 쓸만하겠다. 그래서 키움을 당한 것 같아. 키워진 인재예요. 정치계에.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하셔야 돼 이분은. 자기 제동장치, 제어장치를 잘 하셔야 돼. 그거만 이제 지금 아직 젊어서 그렇지 연륜이 좀 쌓이고 이 정치밥을 먹으시면 잘해요.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가장 중점 사항이에요 이분한테.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